자,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 소신 누구십니까? 네, 그 가경동에서 왔고요. 네, 가경동에서 오신. 네. 누구십니까? 네, 이훈영입니다. 이훈영 씨. 네. 와우. 네. 현재 하시는 일은 무슨 일 하세요? 아, 같은 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요? 영진. 네, 같은. 오, 그래요? 오, 같이 그 시네마에서. 네, 아티스트 하고 있어요. 아티스트. 네. 오, 영사. 네. 오.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야. 그럼 맛집 맛집 회원이세요? 네. 아, 회원이시고 거기서 대화명이 뭐예요? 아, 디오요. 디오. 오. 가입하신지 얼마 됐고요? 아, 가입하신지는 아니 가입한지는 한 달. 아, 새내기시구나 아직. 두 달 된 것 같아요. 네, 두 달 정도. 난 그보다 좀 더 됐어요 나는. 아, 그것도 좀 됐어요. 아, 회원이세요? 예, 고마워요. 네, 네. 아, 디오. 자, 디오가 무슨 뜻이에요? D.O. 네. D.O가 알파벳 D.O고요. 네, D. 네, 뭐, 오, 예. 네. 뭐 하다 뭐 합하다? 아니, 하다. 하다. 하다? 예. 네. 할 수 있다 뭐. 오, 조동사? 한지영. 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ING 스타일. 네, ING 가까운. 네. 계시오. D.O. 네. 알겠습니다. D.O. 자, 이 대화명을 쓰게 됐어요, 근데. 디오 그 냉장고에 보이는 디오스라고 있어요. 거기서 DIO인데 그 맛집 멋집을 이제 제가 DIO 그죠? 풍성하고 네. 그 신성하고 네. 상하지 않게 네. 이제 하나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냉장고라는 의미로 이제 아 냉장고라는 그 뜻을 디오 네. 냉장고 네. 거기서 가지고 오는구나. 네. 아 이제서 얘기하는구나. 냉장고에서 이러면 돼. 네, 감사합니다. 네, 살펴가세요. 네, 그리고 아, 거기서 따져와서 상하지 않고 오래오래 보관하고 갈 수 있는 뜻은 좋네. 그렇게 하니까 또 냉장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네. 자, 이윤영 씨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네. 미혼. 그럼 A는요? A는 없어요. 없어요? 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네? 왜요? 왜 안 사귀는 거예요? 아직 뭐 인연이 아직 안 닿은 것 같아서. 결혼 상대자로 만나려고. 뭐 마음이 닿아야지. 뭐. 마음에 어떤 때가 마음에 닿아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네. 딱 보는 순간 그냥 불이 딱 튀나 보다 그냥. 네? 네.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네. 자, 블루졸레가 뭐예요? 너를 인도 밴드에 너를 보내고. 인도 밴드 이 노래도 은근히 어려운데. 자, 너를 보내고. 자, 박수 합시다. 박수. 너를 보내고. 먼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지친 해적하는 넓은 들판 위에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던 노래 내 곁엔 없었지 먼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아니 제가 노래를 들어봤는데 작게 부를 때 또 너무 작고 크게 부를 때 또 너무 크고 그랬었어요 1절은 근데 2절 가면서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죠? 2절 가면서 자 우리 예, 처음에는 이제 좀 당황해서 그런가 자 우리 봅시다 네 우리 네티즌 분들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네 자 봅시다 네 자 뭐라고 하는지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쪽에 어디 봐야 돼요? 좀 약해요. 자신감이 부족하고 가사 전달이 어려우시네요. 선곡을 발라드로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음성이 매력적이네요. 노래도 잘하시는데 이 노래와는 별로 안 어울립니다. 이 노래와는 아 발라드 하면 어울릴 것 같다고 특별히 그리고 이쁜 언니가 자꾸 얘기하니까 네 다른 곡으로 하나 해보시다. 네 발라드 감미로운 곡으로 네 발라드 네, 하나 더 뭐요? 아니 네티즌들이 다른 곡으로 한번 듣고 싶대. 네. 다른 곡은 준비가 안 했는데. 아 준비가 안 됐어요? 세상에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 예, 준비된 사람들은 내가 안 시켰는데 하라 그러니까 또 없디야. 그 평상시에 이거 하나만 불러요? 아니요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곡 뭐? 이승환의 가을 흔적이라는 노래 알아요? 잘 모르는데 몰라요? 응 아 본인이 제일 잘하는 노래 하나 골라봐요 뭐 제가 신청하고 아니 하래도 못해 나름대로는 안 시켜준다고 뭐라 그러는데 너를 위해 불러요 널? 그 뭐지? 임재범 임재범의 너를 위해 괜찮다 아니 그니까 여기 여기까지 한다고까지가 좋아 막상 노래 들으면 걱정돼 이거 아니 이거 본전인데 진짜 이거 잘해야 본전인데 마이크 이걸로 하면 안 되나요? 네, 어떤 마이크? 요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네. 이건 더 어려워요 네. 아니, 좀 잡는 스타일이라서 잘 보면 안 돼요 이거. 무슨 락커 같이 야, 자기가 락커인 줄 아나 봐 잡고 싶대 야. 그거 자꾸 불면 안 돼 원래 마이크가 이게 똑같은 게 이렇게 요만해졌어요. 여자분들이 하도 잡아가지고 이게 커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꾸 잡으면 안 돼. 또 남자가 잡으면 또 작아져. 너를 왜가 안 나와 왜? 자 이번에 앉아서 부르시려고. 네 가봅시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임재범의 너를 왜?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세상에서 제재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람 나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마지막에 왜 흐물흐물흐물 해버려요? 왜? 부끄러워서요. 아, 뭐가 부끄러워서요? 오. 아니 처음에 보통 분들은 다들 이런 노래 부르면 이제 서서 부른다는데 이분은 반대로 앉아서 부르네. 뭐든지 반대야. 노래 부르라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고. 이야. 아니 불러보니까 어때요? 네, 너를 위해. 이게 제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려요? 지금 허공에 대고 부르는 것 같은 느낌. 안 들려요? 아, 지금은 들리는데 지금은 들려요? 아까는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왜 안 들려요? 그 음을 못 맞추겠어요. 원래 그 사람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 마이크 스타일이라서 이게. 네. 아, 이 마이크 지금 뭐 이게 뭐. 잡고 부르는 스타일. 이제 해보니까 어땠어요 오늘? 평소 실력 발휘를 잘 못한 것 같아요. 평소 실력 발휘를 다 못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좋아하는 노래인데. 막힌 것 같아요. 목소리는 매력 있어요. 네, 목소리 맥슬릭 있고 필 있고. 다음에 이제 고민 못 올라가서 후다다다 하는 거. 원래 올라가는 부분이었는데. 원래는 올라가는데. 네, 아침 목소리 안 들려가지고. 네, 잘 들려요 지금 그죠? 네, 잘 들리죠? 네. 원래 소리 질 때 기능이 여기로 가면은 이쪽이 잘 안 들리는 거야 이제 한쪽이.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뭐 술 기별했다고요? 노래 듣는 분들이 기별이었대. 그렇다고 기별했다고 한 병씩 돌리래. 거기 글이 안 보여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반응이 어때요? 네. 기별했대.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네,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라고 본인하고 어울리는 노래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어쨌거나 오늘 실력 발휘가 잘 안 됐어. 중요한 거는 네, 잘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